여든의 노악사가 아코디언을 연주합니다. 무대에서 낙사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. 공연을 보름을 앞두고 자신의 집에 난 화마로 분신과도 같은 아코디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. 공연은 선생님 지인분께 아코디언을 빌려서 무사히 치렀습니다. 평생 연주자로서 아코디오니스트로서의 삶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. 노악사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전해지자 가요계의 후배와 팬들을 중심으로 새 악기 헌정을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. 심성락 선생의 다시 부는 바람의 노래 프로젝트는 각계의 동참으로 마감일을 열흘 남겨놓고 550명이 후원해 목표액 3천만 원을 넘겼습니다. 선생님 그 소식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참 훌륭하신 연주자인데 이 불이 타서 다 없었다 하니 저도 좀 동참하고 싶습니다. 소셜 펀딩으로 새 아코디언을 헌정받을 심성락 씨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들의 이름을 아코디언 벨트에 한 땀 한 땀 새길 예정입니다. 아코디언 사주겠다는 그 일념으로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말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 아는 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많은 분들의 응원과 후원에 노악사는 다시 부는 바람의 노래 감사 공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 오셔서 저도 같이 한번 여러분 손 한번 잡아보고 그러고 싶어요. 감사드립니다. 등록된 연주곡이 7천여 곡에 이르는 아코디언의 거장이자 대중음악의 전설인 심성락 씨. 세상의 온종이 담긴 새 악기가 노악사의 손과 마음에 희망의 소리를 다시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. 국민 리포트 고동준입니다.